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바로 아마존 7일차입니다. 이번 컨텐츠는 바로 생닭을 아마존 강에 넣으면 생기는 일인데요. 보통 다큐멘터리 이런 데 보면은 피라냐를 잡을 때 뭐 내장이라든지 아니면 생닭을 뭐 끈이나 철사에 묶어서 강에 넣습니다. 강에 넣으면은 식욕이 좋고 먹성이 좋은 그런 물고기나 피라냐들이 이게 다다다닥 붙어서 육지로 팍 끌어올렸을 때 그게 실제로 되더라고요. 그걸 아마존에 오면 실제로 하면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한번 그걸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친구들이 잡힐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갑니다. 닭 두 마리를 사왔어요. 닭 두 마리를 이제 철사를 얻어왔거든요. 이게 없는 게 없더라고요. 얘기하면 어디서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또 구해가지고 한 강에 갈 겁니다. 아마존 강이죠. 거기 가서 한번 넣어볼 건데 생닭을 넣으면 어떤 일이 생길지, 생닭을 아마존 강에 넣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주는 안 와요 여러분. 장주는 지금 자요. 장주는 곤충 아니면 안 간대요. 다큐멘터리 작가 여러분, 우리 장주 좀 챙겨주세요. 곤충을 좋아합니다. 아, 우리 두 번째 캡틴 어디 갔나 했더니 기다리고 계셨네. 하이. 와 여러분들, 비가 어제 진짜 많이 왔어서 그런데 지금 수위가 한 1m는 더 높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물살이 지금 많이 세거든요. 좀 걱정이 되기도 한데 우선은 물고기가 많이 있을 것 같은 잔잔한 곳으로 아마 이동을 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 야야야야. 에이, what the fuck? 아, 여기 여러분. 뭐 하시네. 자, 원래는 저희가 저쪽에 살려고 했었는데 저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 사람 없는 데로 바로 여기로 왔습니다. 도착. 아, 여러분들 아마존은 쉽지 않습니다. 역시 탁탁탁 딱딱해요. 오케이, 도착. 아, 여러분들 이제 도착을 했는데요, 이 닭은 이제 철사로 묶어서 할 거고요. 여기 아래 이제 피가 있는데 피라냐들이 실제로 살아있는 동물들을 안 건드리고 죽어있는 동물들의 이제 냄새라든지 피냄새를 맡고 달려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피를 여기다 쭉 뿌려서 기버 효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칼 같은 걸로 찍어야 될 것 같거든요. 돼요? 흘려요? 오! 오! 야 이거 그 뭐 와이파이 설치하는 거. 오! 쉣! 모자이크! 모자이크 플리즈! 자, 이걸로 집어를 한번 해볼게요. 이 피입니다, 피. 자, 피예요. 피랑 물이랑 적셔서. 자, 와라가스맨. 자, 들어갑니다. 치킨 인 더 홀. 야, 씨. 다큐에서 보던 거 한다. 아우, 앞에 뭐 엄청 온다. 뭐 온다, 온다, 온다. 물고기 많아요. 캡틴. Many, many fish in the water. 야. 근데 따라와야 되는데 결론은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 근데 다큐멘터리 보면은 이거 누우면은 바로바로 건져서 올려서 잡고 던져서 잡고 던져서 잡고 하는데 지금 하나도 안 와요. 첨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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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벙. 아니 뭐 빨래하는 것도 아니고. 원래는 뜰채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뜰채가 없어가지고 우선은 만약에 들쳐 올렸을 때 있으면 바로 여기다 다 올려서 이걸 받추려고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도 든든합니다. 저희 캡틴이 아마 저희가 하는 거를 그냥 보시다가 답답하면 해주실 거예요 아마. 오케이. 야. 오케이. 이 천번 천번 했을 때 애들이 쫙 오네. 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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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이거 매티니스다. 아 얘 매티니스예요? 네, 매티니스. 아 얘도 야야 얘 육식이잖아요. 네. 전에 웃기 버렸어. 오 야야. 안돼 안돼. 아 좀 시켰어. 미안해. 야 여러분 바로 매티니스라는 물고기입니다. 이게 피라냐랑 굉장히 흡사하고 얘네도 단체로 살아가면서 이제 아마존에서 육식하는 그런 친구예요. 얘도 이빨 보면요, 이빨이 이게 앞에 몇 개 튀어나와 있죠. 오, 이 피라냐랑 거의 똑같아 그냥 이빨이. 야 우선은 이거 잡았어요.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런 식으로 잡아보고 있고, 이제 생닭을 이제 강에 넣어서 하는 거는 여기 말고 반대편에 넘어가서 조금 이따가 한번 다시 해볼 겁니다. 아 여러분들 또 다른 포인트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데 보면은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이런 데 수달이 많이 쉬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 아마존에서는 바로 카이만 리자드라고 해서 도마뱀인데 또 악어처럼 생긴, 자연에서는 이제 우렁이나 이런 거를 깨서 먹는 그런 도마뱀이 있거든요. 와 근데 그런 친구들을 보고 싶은데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 얘네 안 뺏기려고 막 그런다. 진짜 그냥 메타급 메기가 와서 그냥 한 번에 먹어줬으면 좋겠다. 진짜 그냥 바이오에 걸려가지고 이게 뭐지 하면서 그냥 여기서 쑥 와가지고 퍽. 오 봤어 피라냐가 이게 첩벙첩벙 하니까 이게 캡틴 손 쪽으로 갔거든요. 플리즈 자 첩벙첩벙 해줘요. 예, 옵니다. 첩벙첩벙 첩벙첩벙 나 첩벙첩벙 첩벙첩벙 그렇지 첩벙첩벙 첩벙첩벙 아 내 손 오 왔다 왔다 이거 가거든요. 얘 첩벙첩벙 할 때랑 안 할 때랑 완전 다르다. 자 다시 할게요. 자 고객님이 옆에서 떠주시네요. 와 저희 참 고생합니다, 그죠? 와, 와, 원래 않아. 원래 안 하던 걸 하면은 고생입니다. 캡틴, I want fishing. 사실 양은 돼가지고 피라냐 그냥 한 두세 마리? 예, 네, 그 정도만 딱 잡아도 돼요. 그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네. 피라냐 인사이드. 피라냐 인사이드. 야, 저 바로 앞에 잡았대요. 아, 여기 있다. 야, 피라냐 잡혔습니다. 오, 빵님 빵님. 피라냐 여러분 진짜 피라냐였습니다. 아~ 우와 이빨 보이시죠 여러분. 아 예 제가 중심도 잡아야 돼. 이거 넘어지면 네. 우리 피라 밥 된다. 오케이 오케이 넣어놓자. 우와 자 여러분 킵해둘게요. 어디있지? 여깄다. Keep. 예하.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피라냐는 이제 페루블랙 피라냐랑 나테리 피라냐가 대부분인 것 같은데, 나테리 피라냐인 경우에 크면은 한 이 정도까지도 커져요. 한 15cm까지는 커집니다. 제가 직접 키우고 있거든요. 실제로 피라냐를 굉장히 쉽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더 힘듭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3개국 다니면서 엄청 짰습니다. 호주, 미국, 아마존. 와 오. 자, 여기서 피라냐 한 마리만, 제발. 지금, 여기 올, 여기 올. 자, 다 매티니스입니다. 풀어줄게요, 릴리스. 아디오스. 아디오스. 자, 여러분들, 저희는 지금 실력이 없어서 좀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더 이상 하기에는 좀 죄송한 감도 있고. 지금 이제 그만하고 들어가서 매티니스랑 뭐 이렇게 전어같이 생긴 친구랑 다 육식어종인 것 같더라고. 이빨이 다 날카로워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을 요리해서 한번 먹어볼 겁니다. 한번 가서 아마존에서 매운탕을 한번. 오 너무 설렌다. 설렌다. 아마존 피라냐 매운탕. 네 좋습니다. 바로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삭라삭 라삭라삭. 아루아나 아루아나 아니야? 야 말 왜? 아 아루아나 아니다. 오 뭐야? 오. 맞아. 카쇼로 얼굴을 쳤어. 카쇼로. 우리 카쇼로탕 먹자. 아 진짜 손 피나요.
오케이. 어, 잠시만. 아이 오케이. 캡틴. 오. 아, 와 여러분 이게 하슐도라고 해가지고 아시겠지만 지금 캡틴 이렇게 부딪혀서 피가 나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빨 보이세요? 이게 바로 카슈로라고 해가지고 이게 아마존에 사는 친구인데 이제 우리나라 쏘가리처럼 이제 용존 상소량이 이제 많은 그런 여울에 사는 친구입니다. 이거 낚시 투어로 잡기 힘든 건데 지금 카슈로를 그냥 배 타고 그냥 가다가 점프해서 들어온 걸 잡았습니다. 와 미쳤어. 이게 약간 갈치 같아요 보면은. 오. 갈치처럼 비늘이 엄청나게 약해가지고 잘 벗겨집니다. 이게 몇 cm까지 커지죠? 이게 보통 잡을 때 보면은 팔자 이렇게 들고 있거든요 카슈로를. 근데 제가 이 카슈로를 고등학교 2학년 때 정확히 사진으로 보고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해서 키웠었죠? 키웠었어요 제가 심지어 얘를. 근데 얘를 작은 거 한 7cm 되는 거 키웠었는데 그 당시에 7cm 되는 거 분양가가 8만원이었습니다 8만원. 근데 빵님 여기가 안데스 산맥에서 100m 이상 이게 내려온 지점이라고 하는데 근데 얘가 원래는 오리노코강인가? 그 전기변정어 많은 강 있잖아요. 거기서 사는 애래요. 아, 어제 비가 와가지고 그러면은 떠내려왔나봐. 아, 저기 헌터 아저씨도 되게 좋아요. 와, 진짜 미쳤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아마존에서 살아가는 바로 카슈로라는 어종인데요. 이 친구는 실제로 잡기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친구를 잡기 위해서 아마존에 많이 오거든요. 우와 보이세요? 와 이게 바로 카슈로라고 하는 물고기입니다. 전 세계에 7종에서 8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뱀파이어 피쉬인가? 그렇다고 했던 것 같아요. 이야 보통은 이제 물살이 엄청나게 강한 그 여울에 사는 그 아마존 물고기인데 여기서 봤습니다. 이 아래 송곳니가 대박이죠.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아래에서 봤을 때 이제 빛반사 때문에 눈이 부셔서 은색깔로 화해야 되고 위에서는 다른 이제 새라든지 독수리 이런 포식자들한테 먹히지 않으려고 물 색깔이랑 똑같이 이렇게 된 거예요. 말 잘했나요? 네, 네. 좋은데 네. 보호색. 보호색. 맞아요, 저 키웠었어요. 그래서 너무 잡고 싶었는데 너무 행복합니다. 아마존이 준 선물. 우리를 아마존이 받아들인 거야. 우리 그냥 있었는데 잡혔어. 자 여러분들 이번에 잡은 애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카슈로는 숯불구이로 그 다음에 이 말에는 매운탕으로 먹어볼게요. 카슈로 숯불구이. 오, 닭꼬치 냄새 나요. 닭꼬치. 먹어봐요. 여러분 카슈로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먹어볼게요. 먹어보자. 소베르. 소베르. 아 까지가 있긴 하네. 네, 근데 먹어볼게요.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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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게 와. 진짜 맛있어. 이거 여기 와드마존 분들이 다 드시는 이유가 있네. 엄마, 엄마. 어,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초베르 해주는 줄 알았네. 굿? 굿? 어 엘레나 컴온 컴온 엘레나 컴온 엘레나 진짜 오늘 엘레나 진짜 릴리 굿 오케이 굿? 굿? 오케이. 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게 바로 피라냐 라면인데 사실 매운탕 끓이려다가 라면이 됐네요. 한번 이거 먹어볼게요. 어? 어때요? 기가 막혀요? 그냥 라면 맛이야. 오 근데 맛있다. 송어 같기도 하다. 그, 아, 그러니까 송어 축제 때 끓여주는 그거. 야 이거 주인해. 진짜 너무 시끄러. 약간 그 브라운 송어 같다. 약간 담백한 것도.
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해서 아마존 7일차 생닭을 아마존에 넣으면 생기는 일 해봤는데요. 정말 정말 조금 어처구니 없었지만 피라냐도 매티니스도 뭐 다양한 어종들도 어떨결에 잡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운 좋게 와 배에 뛰어들은 카쇼로 이게 정말 정말 아마존에서 준 선물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좋았고 맛도 정말 좋았습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재밌게 봐주세요. 안녕.